지금 한참 다크 체리가 많이 나올 시기에 프랑스 디저트 중에 클라프티라고 졸라 쉬워. 그냥 섞을 줄 알고 되게 쉬워. 이것도 가정식 디저트로 굉장히 많이 해먹는 거예요. 그래서. 네, 안녕하세요. 요리할레오입니다. 오늘 저희가 디저트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다크체리가 해외에서 수입될 때 딱 체리 맛이 좋은 요 시기에만 해먹을 수 있거든요. 이게 이름이 클라프티라고 프랑스 디저트 중에 이것도 가정식 디저트로 굉장히 많이 해먹는 거예요. 타르트 용기에다가 한 번에 익혀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잘라서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디저트인데 파이 같은 건가요? 파이랑은 좀 다르지. 클라프틴 클라프티야. 그냥.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? 졸라 쉬워. 자, 먼저 믹스 만들 건데 우유가 생크림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. 우유를 한 100 넣으면 크림을 한 300 넣으면 되겠지. 버터하고 요 정도 양이면 달걀이 노른자 두 개에 홀액 하나 정도? 두 개에 하나? 설탕은 요 정도 양에서 한 100g만 넣어도 되겠지. 클라프티도 크레망글레처럼 익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섞어놓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해도 돼. 설탕을 일단 다 녹여주고요. 여기도 바닐라 반만 넣을게요. 하나 만드는 거니까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닐라 긁어서 쓰고 껍질은 설탕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설탕이 바닐라 향이 퍼져. 그럼 뭐 커피에 넣어서 먹든 음식에 쓰든 할 때 바닐라 향이 음식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. 그리고 클라프티 손님이 오거나 그럴 게 아니면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서 에어프라이에다 해도 돼요. 에어프라이 원리가 사실 컨벡션 오븐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오븐처럼 쓸 수 있으니까. 자, 여기다가 아까 크림하고 우유 섞어놓은 거 부어주고 밀가루는 농도 보면서 넣어볼게요. 중력분, 박력분? 그중에 뭐 어떤 거 넣어야 돼요? 중박. 중력분 써도 되고 박력분 써도 되는데 이거는 T45로 일반적인 밀가루니까 160. 섞어보고 더 들어가야 되는지 볼게요. 반죽을 되게 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되게 잡는 사람도 있거든.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묽어가지고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폭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. 덩어리 없이 녹여주기만 하면 되고 이제 씨앗 뺄 건데 요거는 빨대로 저번에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오늘은 내가 체리 씨 빼는 거 가져왔어 집에서. 요걸로 그냥 체리 씨앗을 빼면 되는 기계인데 없으면 빨대로 하라고. 꼭지 떼서 어차피 이렇게 아무렇게나 놔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. 왜 안 빠지냐. 씨. 어? 씨가 없네?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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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늘따라 얘가 똑바로 안 나오네. 쇠빨대 있어요? 쇠빨대가 더. 쇠빨대가 짱인 것 같아. 딱 체리 씨 빼기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좀 다크한 체리가 더 달아요. 색깔이 좀 빨갛게 투명한 애들은 덜 달고 단단하거든. 체리는 듬뿍 들어가야 돼. 위에 가득 차게. 이렇게 퍼플 계열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되게 많대잖아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열에 약해. 오븐에서 구우면 안토시아닌이 다 박살나. 그냥 맛만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유의해서 드시면 돼요. 요것도 버터하고 슈가 하는데 이것도 그냥 손으로 발라. 이렇게 해서 붓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돼. 오늘은 용기 자체가 딱 에어프라이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니까.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수플레 할 때처럼 초콜릿으로 해도 돼요.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. 근데 설탕으로 해도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초콜릿 갈아야 되잖아. 그럴 필요는 없고. 4분의 3까지 부을게. 체리를 촘촘하게 그냥 넣어줘. 가득가득. 조금 많이 담았다. 조금만 뺄게. 자,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우면 돼요. 오늘 에어프라이에다 구울 거니까 예열을 한 일단 170도부터 시작할게요. 넣을게요. 일단 20분 넣어보고 겉에 컬러 보고 얼마나 더 넣을지 한번 볼게. 자, 이렇게 살짝 누룽지가 끼게 해서 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지금 에어프라이어 자체가 열이 좀 약한가 봐. 오븐에 넣거나 하면 얘 자체가 녹으면서 반짝반짝하게 위에 크러스트가 생기거든.
보통은 여기 해서 나오면 여기다가 설탕 뿌려가지고 크렘블레처럼 크러스트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괜찮아, 이렇게 조금 타도 돼. 크리스탈 슈가 말고 그냥 일반 슈가로 하는 게 나아. 으치. 우리가 체리를 맛있게 먹는 거 자체가 그냥 생 체리 자체를 맛있게 먹는 것도 있지만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 또 그 맛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초콜릿 아이스크림하고 클라프티하고 같이 곁들여서 되게 맨질맨질한 게 있고 약간 이렇게 크러스트처럼 된 애들이 있거든. 근데 이렇게 크러스트 돼야 조금 더 바삭바삭한 느낌이 껴있어, 누룽지처럼. 크럼블 같은 느낌. 좀 지금 뜨겁긴 해. 근데 이게 조금 더 식으면 단맛이 더 치고 올라오거든. 근데 클라프트 이 정도 온도면 괜찮아. 아이스크림 자체를 소스처럼 활용을 해서 드시면 돼요. 내가 설명하는 거가 뭔지 알 거야. 진짜 소보르 질감 나요. 그지 그지 그지. 네. 그런 느낌이 살아야 고소함이 확 터진단 말이야. 아니 이거 타르트도 아니고 파이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맛이. 이두저도 아니라고? 아니 크럼블, 진짜 크럼블. 그거를 어떤 느낌인지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 느낌을 누가 설명해줘? 이런 느낌 약간 딱딱한 빵 같은 느낌이 아니라 허벅허벅하다고 해야 되나? 소보로? 소보로로 오케이? 물에 지진 소보로로 약간 노릇노릇 바삭한. 네. 오케이. 클라프티 자체가 좀 바삭거림이 있어야 더 고소하게 들어오거든. 옆에 단면을 보면 밋밋하지 않고 거친 알갱이 질감 같은 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질감을 살려주는 게 클라프티가 맛이 좋더라고. 지금 한참 다크체리 많이 나올 이 시즌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떤 레시피도 절대적일 수 없거든. 내 기호에 맞는 그런 식감이나 질감을 찾으셔서 그걸 레시피화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. 자, 어렵지 않은 디저트니까 집에서 한번 가족들하고 만들어서 즐겨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요리할레오입니다. 저희 주부상식에서 요리할레오 마켓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저희 촬영 중에 쓰이는 도구들과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 많이들 구경하러 오세요. 고맙습니다.